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부자가 많은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주 극소수만이 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월리스 와틀스의 책 부는 어디서 오는가를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1910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아마존에서 가장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1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돈과 관련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 월리스 와틀스는 끌어당김의 법칙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다음에 191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자의 생애에 관련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어린 시절에 꽤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철학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의 사상을 연구했고 부자가 되기 위한 과학적 원리도 알아냈어요. 와틀스의 저서는 많은 사상가들이 읽는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크릿의 저자 론다버는 물론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혼다 켄도 저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의 영문 제목은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누구든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이 과학적이어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수학처럼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굉장히 당연하게도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 같은 거라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라는 건 다음에 사실로 증명됩니다. 부자가 되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환경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겠죠. 어떤 도시 사람들은 다 부자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아무리 부촌이라고 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사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직업이 같아도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일에 종사해도 빈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환경이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보다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라는 거죠. 더군다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저자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특정한 방식이 뭘까요? 책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에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이 형상을 생각할 수 있고 무형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우주라는 말이 나오니 뭔가 사이비 같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우주라고 말하니까 거창하잖아요.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과 다를 바 없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들려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제1원칙.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은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무형의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원리이다.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다. 근원 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자. 그 생각에 따라 행성계가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물질이 원운동우라는 태양계와 행성을 생각하자 그대로 형상을 갖추었고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근원 물질이 느리게 자라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그 생각에 따라 떡갈나무가 자란다. 무언가를 만들 때 무형 물질은 스스로 설정한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산할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그 형상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이나 행동 방침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떤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각이 무형물질에 새겨진다고 해서 집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원물질은 이미 작용하는 창조에너지를 특정한 경로로 움직여 생각했던 구조의 집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창조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는 기존 통로가 없다면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형성되는 느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원물질에서 바로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형상에 관한 생각을 근원물질에 각인해야만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았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하면서 형태의 세계에서만 육체적인 노동을 해왔다. 무형 물질에 자기 생각을 새겨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이 어떤 형상에 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취해 실제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성과 협력하려는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바꾸고 수정할 뿐 자기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무형의 물질과 교감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세 가지 기본 명제를 제시하겠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무형의 근원 물질 또는 실체가 있다고 단언한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소는 그 근원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물질은 사고하는 존재로 그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에 깃든 생각은 형상이 된다. 인간은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중심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고하는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즉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쉽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실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도 겉보기에 병들어 보인다고 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몸에 병이 날 것이다.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힘은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근원 물질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저자의 말대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지,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지, 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부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